네, 안녕하세요. 보안포인트 조정입니다. 요번 시간에는 여러분들 버프 스위터의 리피트하고 그 다음에 인트로드를 같이 이용을 해서요. 빅박스 대상으로 파일 업로드 취약점 테스트를 할때 여러 확장자들을 한 번에 올리는 방법을 좀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버프 스위터 같은 경우는 앞에서 워낙 많이 제가 이야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리피트하고 인트로더도 버프 스위터 활용법에서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좀더더 자세히 보려면은 앞에 영상 제가 링크를 걸어둘 테니까 좀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자, 우선은 여러분들이 버프 스위터를 이렇게 동작을 시키면은 제가 이 버전 2020년도 버전부터 이 오픈 브라우저라는 것이 있다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들이 여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설정을 해주셔야겠죠. 그래서 이거는 빠르게 제가 설정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체크를 저는 보통 이제 클라이언트 리퀘스트 요거 두개 이렇게 체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타겟 쪽에다가 제가 진단할 요 타겟을 추가를 합니다. 저는 여기 버프 스위터, 아니 빅박스를 제가 추가를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프록시에서는 여기서 엔드, 일단 타겟 스코프에서만 있는 것만 프록시를 찾겠다라고 설정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현재 체크를 했기 때문에 이것만 프록시에서 잡힐 겁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까지 이렇게 기본적인 세팅을 하고 난 뒤에 저희가 이제 파일 업로드 취약점을 한번 좀 테스트를 하도록 할 거예요. 요것은 어렵지는 않습니다. 원리는 어렵지는 않은데 여러분들이 인트로더란 거하고 리피터를 제대로 알고 있는가, 요것을 하기 위한 어떻게 보면은 좀 장난스러운 이런 테스트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실제 업무할 때도 여러분들이 요것을 좀 활용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파일 업로드 취약점 같은 경우에는 OWSP 항목이 없고요. Other Bugs의 Unlisted 파일 업로드라고 있습니다. 이쪽이 파일 업로드 취약점을 테스트할 수 있는 공간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핵을 눌러주시고요. 그럼 이쪽에서 이제 테스트를 할 수가 있습니다. 처음 로우 단계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그냥 올리시면 돼요. PHP 웹쉘을 올리시면 되고요. 서버 사이드 스크립트에 악의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웹쉘이죠. 그래서 파일을 선택을 하시고 저는 이미 이제 바탕화면에 test.php라는 이 웹쉘을 하나 이렇게 만들었고요. 요거는 뭐 별거 없습니다. 지금 이렇게 확인을 해보시면은 버전 정보, 이게 phpinfo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여기 사용하고 있는 그런 버전 정보나 절대 경로 같은 경우 그런 여러 가지 설정 정보들을 가져오는 그런 함수만 실행되고 있는가 아닌지를 테스트하는 그런 웹쉘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한번 올려보시면은 바로 올라갑니다. 그 다음에 히어를 누르시면은 이 경로, 절대 경로가 그냥 클릭이 되면서 웹쉘이 실행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정보들을 볼수 있는 것을 보통 이제 우리가 테스트할 때 이런 것들 많이 쓰거든요. 제가 예전에 한번 그 유튜브에서 웹쉘을 올릴 때 주의사항이라고 제가 올린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이야기했던 것은 뭐냐면은 처음부터 웹쉘을 여러분들이 테스트를 할 때, 정말 악의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스크립트가 포함된 것을 처음부터 막 이렇게 무턱대고 올리시기보다는 테스트로 할수 있는 뭐 텍스트 파일, 그 다음에 PHP도 지금처럼 버전 정보만 볼수 있는 것들, 이렇게 순서대로 여러분들이 올리시면서 조금 순서를 좀 지킬 필요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웹쉘을 계속 무턱대고 막 올리다 보면은 나중에 경로들을 못 찾고 그것이 남겨져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아니면은 나중에 수행을 하고도 안 지우는 경우들도 있겠죠. 그런 경우에는 실제 범죄자들이 그 웹쉘을 이용해서 여러분들 정말로 악의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모예킹 심문할 때는 그런 순서대로 좀 지키신 것이 좋고요. 자, 그러면은 여기까지가 이제 기본적인 것들을 제가 한번 봤어요. 그러면은 이제 인트루더를 이용해서, 아니 저희가 버프 스위터를 이용해서 한번 잡아가지고 요 사항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파일 선택을 하시고요. 다시 올리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다시 올리시면은 잡히겠죠? 업로드 이렇게 잡히면은 이렇게 잡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포스트 값으로 저희가 요 파일 업로드라는 PHP 소스 코드를 이용해서 올리고 있어요. 그 다음에 아래쪽에 보시면은 저희가 선택했던 요 PHP 코드라는 것을
이렇게 올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리피트하고 인트루더를 여러분들이 사용하다 반복적으로 뭔가 계속 확장자를 바꾸면서 생성을 하고 싶다 라고 한다면은 우선은 리피터만 보시면은 오른쪽 눌러 가지고 이제 리피터로 이제 보내시기 바라요. 이렇게 리피터로 보내시면은 요것이 이제 우리가 금방 보냈던 그 값이죠. 그래서 여기서 샌드를 눌러 주시면은 당연히 똑같이 올라갑니다. 이렇게 올라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여기다가 우리가 변경할 것만 이제 변경을 하는 거죠. 우리가 테스트를 하고 싶어요. 그럼 난 텍스트 파일로 한번 좀 올려 보고 싶어. 한번 그러면은 샌드를 누르시면은 요것도 당연히 이제 올라갑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버프 스위터는 얘는 풀어주셔도 됩니다. 네, 풀어주셔야 테스트가 되겠죠. 예, 풀어주시고요. 리피터는 아직도 살아있겠죠.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우리가 현재 올렸던 거, 이 테스트 PHP는 당연히 올라가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텍스트 파일, 금방 제가 리피터를 이용해가지고 올렸던 것들을 한번 좀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얘는 올라갔죠. 그런데 이것은 어차피 TXT 파일이기 때문에 서버 사이드가 스크립트가 실행이 안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버프 스위터로 들어오셔가지고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이 확장자만 이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PHP 3 동작이 되는가, 이것이 실제 웹 스크립트로 동작, 웹쉘로 동작이 되는가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보는 거죠. 자, 그래서 샌드를 누르시면은 이렇게 또 올라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은 테스트에 PHP3라고 이렇게 동작을 시키면은 올라갔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반복적으로 여러분들이 테스트를 할 때 제가 리피트라는 이 도구를 사용하면은 굉장히 편하다. 요거는 SQL 인젝션 뿐만 아니고 뭐 파일 업로드 여러 가지들도 여러분들이 다 사용할 수 있고 뭐 크로스사이트 스크립트 다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버프 스위터로 프록시로 여러분들 버프 스위터 프록시로 잡아서 하나하나 할 필요 없이 그걸 조금 반복적으로 할 때는 리피터라는 것을 이제 사용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요것을 여러분들이 인트루더라는 것을 이용을 하면은 더욱더 반복적인 것들을 여러분들이 수행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른쪽 누르시고 이제 인트루더로 보내시기 바랍니다. 기존에 프록시를 잡았던 것을 보내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여기 잡혔던 것을 다시 인트루더로 보내가지고 여러 환경에서 다 사용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포지션 쪽으로 한번 보시고 단 뒤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바꿀 것들을 이제 선택할 수 있는 공간들이 나옵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모두 다 클리어를 하시고요. 요 리피터의 그 인트루더에 관한 것들도 제가 영상으로 이미 공개를 했기 때문에 그것을 먼저 이렇게 보시면은 같이 보시면은 예, 도움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바꿀 것은 바로 요 파트죠. 요거가 원래 이제 PHP로 되어 있는 것이고 요것만 이제 바꿔주시거나 아니면 전체 다 바꿔주시거나 하지만은 저는 요것만 이렇게 바꾸도록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애드를 누르시면은 요 공간만 제가 바꾸겠다라고 설정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스나이퍼로 하나만 바꾸겠다라고 이렇게 설정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러면 이제 페이로드 쪽에서는 페이로드라는 것은 이제 여기에서 바꿀 공격 패턴들을 우리가 이제 페이로드라고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어요. 그럼 페이로드 쪽으로 가시면은 우리가 심플 리스트가 바로 사전 파일 형태의 심플 리스트입니다. 되셨죠?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렇게 바꾼 다음에 확장자들만 이제 바꿔 나가야겠죠. 그래서 PHP에서 실행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확장자들이 있습니다. 더 찾으시면은 많이 있고요. 그건 버전마다 좀 다르기 때문에 저것이 현재는 어느 정도 버전이 뭐가 선택한지는 모르는 상태라고 봤을 때는 이렇게 여러 가지 테스트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PHTML 아니면 뭐 이런 것들도 한번 올려보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뭐 JPG, 예, JPG에 그 다음에 PHP 이런 형태들도 동작이 되는가 한번 이렇게 확인해 보시면 좋고요. 뭐 PNG 코드를 했는데 그것이 실제 동작이 될 수 있을지, 예, 이런 것들도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고요. 아무튼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테스트할 수 있는 그런 사전 파일들을 이미 미리 확보를 해 두시면 좋습니다. 그러면은 요 파일들이 확장자들이 바뀌면서 올라간다는 소리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서 한번 다섯 개만, 여섯 개 정도 되죠. 여섯 개죠. 여섯 개만 한번 여러분들이 스타트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스타트 어택 한번 공격을 진행을 하시면은 이렇게 뭔가 바뀌면서 동작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실제 요것은 이제 요 확장자들만 바뀌면서 올라갔을 겁니다. 뭐 확인을 한번 해볼까요? PHP 5 됐는가 보시면은 요거는 동작이 안 되죠. 이게 버전이 현재 안 맞는다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PHTML
HTML 이렇게 보시면은 동작이 되죠. 예, 동작이 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 테스트 파일은 아까 확인을 했고요. 당연히 이거는 동작이 안 될 거고요. 그 다음 JPG에 PHP 요것을 한번 동작시키면은 요것은 없다는 거 나오죠. 네, 없다 나오죠. 아마 이거는 이제 URL 인코딩으로 안 보내가지고 그럴 거예요. 그래서 없는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PMG 파일 이렇게 보시면은 얘는 얘가 사진으로 이렇게 인식이 되기 때문에 얘는 또 동작이 안 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당연히 얘네들은 이제 동작이 안 되겠죠. 저희가 추가적인 공격을 하지는 않았기 때문에요. 자, 그래서 이런 확장자 확보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어느 환경에다가 이제 뭐 테스트 할 거냐. 물론 이제 JSP 자바 환경 같은 경우에도 일부는 또 PHP까지 같이 동작하는 경우들이 있긴 있어요. 그래서 뭐 이렇게 JSP는 자바 환경이라고 해서 또 PHP도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올려보시고 이렇게 여러가지 딕셔너리 파일들을 확보하면서 올려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물론 이제 주의할 것은 뭐냐면은 너무나 많은 파일들을 이렇게 막 올리다 보면은 나중에 좀 이게 지워지지 않으면 또 문제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요. 그거는 협의하에서 이렇게 진행을 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번 강의 같은 경우에는 뭐 실무에서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지만은 여러분들이 이런 버프 스위터의 리피터하고 그 다음에 인트루더라는 이런 기능들을 확실하게 알고 있는 거 아닌가, 여기에 대해서 한번 테스트를 해보라고 이렇게 강의로 이야기를 합니다.